아 상추들 안녕하시오요.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번 시간도 핫토입니다.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퍼스트 어벤져 피규어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버전 그리고 퍼스트 어벤져 스팽글 버전 되겠습니다. 그냥 봐서는 안에 뭐가 들었을까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귀를 조금만 보여드릴까요? 아하야! 한 번 더. 오오오오! 영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캡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영화입니다. 어떻게 스티브 로저스가 군인이 됐고 또 어떻게 캡틴이 됐는지 하이드라에게 어떻게 갔는지 레드스컬 어떻게 만든지 뭐 그런 거예요. 캡틴 아메리카 1에 나온 수트가 핫토이로나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이 스팽글 버전 그리고 오리지널 수트 그리고 레스큐 버전이라고 이제 군복의 철모를 군복도 아니죠. 약간 가죽 자켓 느낌의 철모를 쓴 수트가 있는데 레스큐 버전은 갖고 있지 않고 요거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익스클루시브라고 써 있고요. 별이 하나 탁 멋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 뭔지 이제 아실 겁니다. 캡틴 아메리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스꽝스러운 쫄쫄이를 입잖아요. 그 버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구입해 놓은 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언박싱을 하네요.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함이지요. 오. 아주 뭐 클래식한 캡틴 아메리카. 이게 완전 그냥 1번 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영화에서는 MCU에서 처음 캡틴 아메리카가 옷을 입었다 한 게 이겁니다. 일부러 이런 지퍼도 그냥 허섭하게 잘 보이게 돼 있고 이거 열리나요? 안 열리겠죠 당연히. 일체형이고 고개는 어느 정도 움직여진다. 조금씩 돌아가긴 합니다. 관절이 어? 이럴 수가. 어깨 관절이 아예 안 올라가는데요? 이게 답니다. 이 정도 구부려지고요. 무릎은 어머 세 다리다 세 다리. 약간 뭐 깔창도 조금 있고 하체는 굉장히 와 다리 롱다리 봐. 와 롱다리입니다. 하지만 상체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 움직이고요. 여기 지금 뭐 솜이 조금 들었어요. 스탠드는 옛날 클래식한 네, 기본 스탠드고요. 손은 주먹 쥔 손 한 쌍, 살짝 구부린 손 한 쌍, 총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이 손 한 쌍, 구부린 손 한 개, 총 일곱 개의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와 대망의 방패. 요 방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멋있죠? 뒤에도 이렇게 주관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손으로 잡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하이드라 멤버를 잡으러 초반에 나가다가 택시 문자 이렇게 맞거든요.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방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베이브레인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와 이게 들었다고? 이게 뭔지 아십니까요 여러분들? 이렇게 뭐 샬라샬라 써놨거든요. 이게 대박이다 이거. 와 신경을 많이 썼구나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글자들이 써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방패 뒤에다가 이렇게 컨닝 페이퍼 붙여가지고 위문 공연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그런 공연을 하면서 이걸 보고 읽잖아요. 그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어서 뒤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. 와 이렇게 작은데도 보입니다. 뭐라고 썼나요?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. 대박입니다. 짜잔 했다가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쓰고 있게. 그리고 뭐 요런 멜빵 이렇게 들었어요. 요 멜빵을 이렇게 빼볼까요? 와 이게 오래돼가지고 삭진 않았겠지? 그리고 요런 총알 탄띠 예비역들 보고 있나? 탄창집 있고 야삽 여기 권총집 오 여기 간부였나 보다. 야삽이 빠집니까? 와 야삽 빠집니다 여러분. 야 이거 진짜 우와 소름. 영화에 야삽 쓰는 부분은 안 나오는데 총이 두 개가 들었네요. 그 권총이랑 기관총이 들었습니다. 초반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탄창은 똑같이 이 권총집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꽁 따고 권총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한번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영화를 조금 실사화랑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이죠.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사람처럼 그렇죠. 짧은데 짧으면 얘도 조종이 가능합니다. 와 이거 진짜 우리 탄띠랑 똑같다 이런 거. 이렇게까지 무서울 정도로 만들었었구나 그때도. 와 이런 거 이런 거. 와 여기 녹슨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오 이거는 그냥 진짜 녹슨 거 같아요. 오래돼가지고 그냥 진짜 녹이 쓴 거 같아요. 나같이 이거 손 둔한 사람들은 이거 힘들겠는데. 에이! 아 벌써 뭐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. 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뭐가 하나 지금 떨어졌어요. 뭐 리뷰하다 보면 하나씩 해먹죠 뭐. 여기 지금 탄띠 새 구멍 이거 하나 빠졌습니다. 빠질 수도 있지 뭐. 올 걸리고 난리 났다 지금. 보십시오.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 올이 나가요. 혹시나 제가 나중에 핫토이들을 모두 중고로 내놓더라도 여러분 제 건 사지 마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뭔가 달랑달랑 하는 거 야삽이고요. 이제 하나 걸었습니다.
일단은 이 총 한번 보여드릴까요? 스프링은 안 달렸지만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. 너무 귀엽네요. 턴띠가 좀 타이트합니다. 이미 뭐, 아, 막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설렁하게, 이게 느슨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,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, 요런데 까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방패는 되게 위험해. 이게 떨어질 것 같아. 한번 넣어놓으면, 오, 다시는 안 빼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. 애들 기름칠 좀 해야겠다. 방금 뚝 소리 난 거, 얘가 뚝 소리 난 게 아니고 내 손가락에서 뚝 소리 났어요. 초반 그런 거에서 이런 마감 처리가 막 좋진 않네요. 아무렴 어떻습니까, 캡틴인데요.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포즈를.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. 어떤가요? 네. 그냥 멋있다 해주세요. 야, 그 방패 안에 컨닝 페이퍼까지 만들어 놓은 설정은 와 진짜 닭살돋았습니다. 자, 다음 퍼스트 어벤져의 메인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캡틴 아메리카 방패의 원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캡틴 아메리카 써 있고요. 요겁니다, 요거에 요 스트란 얘기죠. 뒤에 보시면 요거 얘입니다.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. 어우, 여기도 이제 이런 식의 요것도 이제 피규어예요. 조금 단촐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. 손누주 외에는 일단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와, 얘 멋있다. 멋있어, 멋있어.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. 아, 요거 지금 떨어져 나왔습니다. 요거 지금 붙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요거는 순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, 아무튼 이런 식으로. 색깔이 거의 하늘색이네요, 그렇죠? 조금 더 클래식한 헬멧. 그리고 손은 이제 아까 빨간색 장갑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고동색 장갑. 펼친 손 한 쌍. 주먹진 손 한 쌍. 방패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.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개. 이렇게 구부려진 손 한 쌍 해서 총 아홉 개가 들어있습니다. 역시 기본 스탠드. 끝이냐? 끝이 아닙니다. 이렇게 열어보니까, 아, 요 안에 있네요. 루즈가 없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. 루즈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네요. 방패 하나, 소총 하나, 권총 하나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. 요 녀석이랑 뭐 조금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요 녀석은 탄창, 기본적인 소품들을 채웠다 벗겼다 할 수 있다면 얘는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것도 벗기면 벗길 수도 있겠네요. 자, 일단은 관절 한번 볼까요? 어깨가 뭐 조금은 더 움직여지지만 팔은 빡빡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90도 정도, 요 정도가 네, 움직여지는 게 다인 것 같고요. 다리 많이 움직입니다. 와, 요거 귀엽다. 이렇게 되니까 오, 다리가 살짝 걷어 올라가졌어. 발목 가동률은 없지만 그래도 하체 가동률들은 조금 괜찮습니다. 야, 목은 뭐 그냥 뭐 와 360도 움직여줍니다. 오오오오오. 전체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. 아, 요건 좋네요. 허리 뭐 트위스트 조금 되지만 기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와, 요 목이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권총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권총을 여기다 채워보면 되겠습니다. 권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요. 요거는 뭐 느낌이 스팽글이랑 거의 비슷하네요. 이렇게 딱 받아주고 여기 보시면 또 US라고 써있고 소총도 요거랑은 같은 건데 아 이제 탄창이 바뀌네요. 탄창이 그쵸. 요 동그란 탄창이 아니고 이렇게 길쭉한 탄창으로. 스팽글 버전의 소총, 그리고 이 소총이 비슷한 듯 다릅니다. 뒤에는 똑같고, 앞으로 가고, 요거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좀 재밌는 건, 요 탄창이 이제 빠집니다. 보시면, 요 탄창에 총알까지 들어있죠. 이 친구도 여기 빠지잖아요. 호환이 됩니다. 어? 호환이 잘 안 되네요. 몸통이랑 이런 게 본체가 다 비슷해서 호환이 될 것 같았는데, 뒤에도 이런 거 다 똑같고요. 그리고 소총과 멜빵 끝 들어있고요.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좀 멋있게 잘 되어 있지만 오래돼서 이 색깔이 바랬습니다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없다 하더라고요. 그 색까지는 완벽한 방패는 아니었다라는 점. 뒤에 아마 거는 방패 걸인 것 같아요. 뒤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걸어놓고 방패를 여기다가 되게 원초적이다. 그냥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야. 여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걸으라고. 걸리긴 걸리네요. 위에 보시면 이렇게 걸라고 그냥 좀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게 방패 맞을 때마다 손에 이렇게 빨간 게 묻어나옵니다. 와, 총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패도 한번 차볼까요, 그러면? 얘는 11호 방패 느낌으로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딸깍해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릴 수 있게. 그래서 이렇게 닫을 수 있게.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. 이 방패 이런 거 끈 금방 끊어지거든요. 제가 경험은 없지만 아직 곧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래요. 끈 길이 조정을 좀 해주면. 끈 길이 조정이 안 되네요. 그럼 어떡하라고. 부러졌어요. 총이
이렇게 약하다고? 내가 뭐 했는데? 아니 그냥 살짝 건드렸다고 이거 부러졌어. 뭐야? 오래돼서 그런가 내구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팔도 안 올라가서 와, 경관절이 아예 안 움직여.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? 연지도 많이 묻은 것 같고. 아씨 중고야 맞아. 이거 중고인 것 같아. 중고야 중고. 자 이렇게 해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버전의 피규어 두 개를 보여드려봤습니다. 조금 예전 제품이고 조금 클래식한 수트들이어서 인피니티 워의 막 캡틴 아메리카 수트, 시빌 워의 캡틴 아메리카 수트만 생각하시면은 자칫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수트들이었습니다. 이외에도 제가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버전도 지금 좀 구하고 있고 레스큐 버전 이런 것들도 지금 수집 중이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순접 두 개 열자마자 아 바로 일단은 순접 좀 하고요. 이쑤시개로 이렇게 딱딱 찍어야 되거든요. 이걸 그냥 들이부면 안 돼요.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살짝 콕콕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콕 찍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죠. 됐습니다. 이런 거 하다 보면 순접은 기본이죠 뭐. 여러분 혹시나 이상훈이 캡틴 아메리카 포스터 벤저 버전을 판다. 여러분 절대 사지 마십시오. 순접 됐습니다.